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차나게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성장주의 강세, 성장주의 수익률이 단일화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구간이죠.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퀀트 보는 분이죠. 투자 전략팀의 최재원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계속 넘더니 오늘은 또 5만 명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간밤에는 마스크 쓰는 게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뉴욕 증시에서도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또 찍었어요. 사실 국내 증시도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성장주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증시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대형 기술주를 필두로 해서 그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 차트는 이제 연초 이후로 S&P 500에서 이제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팡 기업들의 네. 이제 인덱스로 만든 그 연초 이후의 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벤치마크 S&P 500에 비해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요 팡 기업들이 출락에 더 높은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우리 증시 역시 대동소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MSCI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그 연초 대비 성장주가 그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가치주가 그 벤치마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미국의 대형 IT 기술주 중심의 그 증시 상황에 비해서 우리 증시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그 코로나 국면 이후로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언택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한 강세를 보였고 그 이외에 이제 그린 에너지 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소수 업종들이 이제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 연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장에서 S&P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가치주와 성장주 또 그 안에서도 빵 기업들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단연 빵 기업들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 그 아래 이제 성장주 그 밑에가 인덱스 그리고 가치주가 제일 안 좋았네요. 네.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가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가운데 있었다면 그 아래 가치주가 있었고 그 이제 상회하는 게 성장주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지수는 어느 정도 그냥 따라가는 흐름이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고 실적 전망도 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한 폭의 큰 이제 하향 조정을 겪은 이후에 이제 소폭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긴 했으나 다시 한번 그 코로나발 충격으로 인해서 국내의 이제 실적 전망의 이제 하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그 하향 감소폭을 좀 둔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래요. 아직까지 네. 좀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아직 좀 우려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수치로 살펴보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현재 120조 원 그리고 네. 2021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68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이제 연초에 비해서 각각 약 24% 그리고 18%가량 이제 더 하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을 함에 따라서 네. 네, PR은 이제 선행 12개월 기준으로 16.67배인데요. 11.67배? 네, 죄송합니다. 11.67배인데요. 네. 이게 이제 5년 평균인 9.9배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주가 지수는 계속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었는데 네. 꾸준하게 이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런 점들은 이제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 시중 증시 상황이 이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특히나 유동성이 시장에서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은 더더군다나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이 그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의 이제 추정치들의 시간대별 추이인데요. 네. 여기 이제 분홍색 그리고 더 진한 분홍색으로 나타낸 게 이제 2020년,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 전망입니다. 이게 초반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제 계속 하향 조정되는 것들은 원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의 좀 특성이긴 하지만 네. 그 하향 조정의 폭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점이 지금 이제 눈여겨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PER 밴드 차트인데 이제 네. 보셨다시피 이제 계속 이제 근 2015년 이후로의 이제 상단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이러한 네. 점들 역시 현재 그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그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 보면 올해 이제 연간 이익 전망은 연초에 비해서 25% 정도 하향이 됐어요. 물론 월간으로 보면 이제 전달 대비해서의 하향 조정 폭은 1% 정도로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이게 돌아서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를 감안한다면 현재 코스피의 위치는 그간 이제 5년 정도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는 성장성 있는 것들 위주로 유동성은 풀려 있는 구간 조금 더 포트를 집중해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전히 성장주가 유리한 구간이라면 어떤 것들을 지금이라도 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수들을 좀 보셨죠? 네, 우선 그 성장주 중심의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특히나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군다나 소수의 실적 개선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네. 관심을 높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 뭐 기업의 영업이익, 네. 매출액 또는 뭐 순이익 등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대표되는 측면들이고 그렇죠. 이러한 그 수치들을 또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볼 것인지 아니면 네. 연간 분기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러한 점들을 좀 이제 그 여러 사례로 좀 구성을 해서 이런 팩터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가를 각각의 팩터별로 좀 살펴보고자 한 게 이제 이번 보고서의 이제 그 요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적을 대표하는 팩터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 성장주 주도하에 수익률을 잘 찾아낼 수가 있는지 를 이제 찾아보고자 했고요. 네. 이제 이를 이제 유니버스를 전체 이제 코스피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각 팩터별로 이제 뭐 높은 거, 조금 더 낮은 거, 네. 더 낮은 거, 그리고 가장 낮은 거 총 네 가지 분류를 한 뒤에 네. 가장 높은 분위 그리고 가장 낮은 분위 간의 이제 수익률 차이를 통해서 이게 많이 벌어질수록 네. 이 팩터의 설명력이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팩터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네, 이제 뭔지를 좀 네,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성했던 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출액, 주당 순이익,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 뭐 각각의 뭐 회계 연도 기준 그리고 증감률, 뭐 증가율 기간 평균 등의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섞어서 네. 한번 나타냈는데요. 그 결과 차트는 뭐 요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이걸 이제 예, 요건 네. 제 자료에서 참고 삼아서 추이를 보실 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아래가 이제 결국에 그 각각 팩터별로 그 분위수의 수익률 그리고 각 최고 분위, 최하 분위의 수익률 차이를 이제 계산한 이제 롱숏 수익률을 계산해서 네. 요것의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이 크기가 표입니다. 클수록 이제 그 설명력이 높은 팩터라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쉽게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네.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높은 주식이 뭐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봤을 네. 때 성장률이 높은
분위에 있는 종목을 사고 성장률이 낮은 분위는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 하에서 낮은 분위를 판다면 이제 그게 이제 롱숏 수익률을 구성하게 되는 이제 원리인데요. 이제 그 롱숏 수익률을 보면 뭐 웬만한 변수들이 대충 그 0보다는 좀 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그 롱숏 수익률이 0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 우측에 이제 분위별 수익률을 좀 막대 차트로 나타냈는데요. 이게 좀 순차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야지 이 변수 자체가 좀 그 분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설명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좀 여기 제 하단에 있는 EPS 5년 CAGR 같은 경우 뭐 이 분위 수익률이 뭐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좀 이제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뭐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파란색 음영으로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요 중에서 좀 그 분위별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그 롱숏 수익률이 좀 높은 변수들은 요 상단에 지금 4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변수들을 구성했던 내역들은 좀 추정치에 기반했던 팩터들 그리고 혹은 과거 발표치에 기반한 팩터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확정치에 기반한 팩터들은 생각보다 그 롱숏 수익률이 좀 높지 않았고 반면에 향후 추정치 미래에 대한 그 수치들을 기반으로 했던 팩터들이 상대적으로 그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이제 차후 분기 뭐 매출액 증가율, 차후 연도 매출액 증가율 등이 좀 특히나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매출액 쪽에 의미 있는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특징적인 점이 이제 매출액이 다른 그 뭐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보다 좀 그 설명력이 높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사실 이제 2019년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영업이익은 뭐 한 20% 순이익은 한 50% 가량이 감익이 됐었는데 반면에 매출액은 거의 강보합권에서 멈추면서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에는 그 매출 이외에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계산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 최근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좀 적은 지표에 좀 착안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유효한 실적 팩터가 무엇이냐고 한번 뭐 물어보신다면 이제 향후에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 같은 실적 추정치에 기반해서 그것들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성장주 증시 하에서 좀 더 좋은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실적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저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것, 특히 그 안에서도 매출액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경향성 있게 보여왔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주를 고른다면 매출액의 전망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종목을 좀 추려보자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팩터들을 기준으로 그 팩터의 그 기준 점수가 좀 높은 그 종목들은 제가 자료에 따로 작성을 해놔서 지금 PPT에는 없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뭐 시젠, SKD&D 또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알서포트 같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요 안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이름이 올라 있고요. 원익 IPS나 테스 같이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팩터 내에서 이제 골라진 종목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외에도 뭐 유진테크, 제넥신, KH바텍, LNF,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요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에요. 첨보 같은 종목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종목도 그렇고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흐름이 굉장히 좋은 뭐 CJ제일제당이나 이외에도 뭐 한글과 컴퓨터, 네오위즈, 셀티론 헬스케어, 대웅제약,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올라있다는 것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일단 뭐 가는 것들이 사실 순환매 안에서 또 고르게 움직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살아있는 것들이 고개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움직이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투자 전략팀의 최재원 연구원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은 일단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여전히 시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이네요. 현재 1%대까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렇고 중국 관련 소비 종목들도 그렇고 흐름이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가운데 코스닥 쪽으로 지수 흐름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기관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이 구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환율 보면 달러원이 오늘 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현재는 하락으로 방향을 조금 더 잡아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약간 더 커졌어요.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수 선물은 야간장 시작하고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다가 현재는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으로 큰 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는 장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살아있는 종목들의 힘이 또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렇죠. 오늘 한쪽으로 쏠리면 확확 쏠리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변동성도 다른 방향으로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종목들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장세가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도 있었죠. 이것도 염두에 둔 타이밍 잡아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